야, 얘가 죽을 수 있는 애인데 어떻게 나를 만나러 왔지? 이맘 때문에 얘가 ICU, 중환자실에 뻗어야 되는데. 선생님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제가 얼마 전에 친구랑 진짜 오랜만에 소주를 한잔하면서 들었던 이야기가 네. 그 친구가 이제 어렸을 때 조금 못 살았는데 차를 구해서 가족들끼리 여행을 간다고 가다가 시동이 꺼져서 낙도러지에 떨어졌대요, 차가. 근데 쿵 떨어지고 나서 너무 위험하니까 빨리 다 나가! 그래갖고 터질까봐 다 나가서 119 신고하고 했는데, 진짜 119 차가 아저씨 터졌어? 오신 분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. 조상이 살리자. 아, 네. 저는 그래서, 혹시 이럴 때 정말 하늘이 나를 부르고, 하늘이 나를 살렸구나. 있지. 사람들이 느끼는 것들. 그거를 좀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하늘이 나를 살렸구나. 이렇게 이제 무당이 아니어도 우리 시청자분들 어떠한 난관에서 부사일생을 하고 나면, 야, 이제 조상이 나를 살렸다, 하늘이 나를 살렸다, 이런 경험들이 인생에 한 번, 두 번에 있을 거예요. 보통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, 제일 흔한 게 이제 사고수. 고속도로를 가는데, 내가 어떤 전화를 받음으로 인해서 속도를 줄이거나 차선을 변경함과 동시에 내가 있던 차선에서 박살이 나는 거. 이런 경우들을 느낄 거고, 넘어졌어. 내가 계단을 가다가 뭐 딴짓하다가 미끄러졌는데, 멍만 들고 허리나 골절, 어디가 병신이 안 되고, 그냥 멍만 새파랗게 들고, 야, 신기해. 살다 보니까, 우리가 상담을 하다 보면, 야, 얘가 죽을 수 있는 애인데 어떻게 나를 만나러 왔지? 이맘 때문에 얘가 ICU, 중환자실에 뻗어야 되는데 멀쩡하게 걸어서 나를 만나러 왔어. 그래서 상담을 해 보니까 이 친구들, 우리 상담자들 보면은 바로 위에 엄마, 바로 위에 할머니, 내지는 외할머니가, 외할머니, 엄마, 아빠, 이렇게 두 대, 2대에서 엄청나게 공을 들인 게 있더라는 얘기야. 두 번째는 상담을 하러 왔다가, 너 죽을 고비 넘기지 않았니? 야, 너 어떻게 살아서 나를 만나니? 이랬는데, 그저께 사고 났었어요. 근데요, 제가 꿈을 꿨어요. 그러니까 엄마, 아빠가 공을 들인 것도 있지만, 이 사람이 윗대의 선조에서 상당한 조상 덕을 입는 애들이 있어, 사주 안에. 그러니까 위험을 꿈으로 선몽을 해주는 거지. 홍길동아, 너문 밖에 나가면 며칠 날문 밖에 나가지 마. 아니면 너 친구 조심해. 너 어디 물가에 가지 마. 뭔가 팩트 있게 딱 힌트를 줘. 근데 정말 사고가 났고 이 사람은 그걸 피했고. 신기하죠?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공덕을 트린 것도 없고 선몽을 받은 것도 없어. 근데 무슨 일을 겪었는데 이건 정말 럭키야. 어떤 거냐면 이 사람의 운을 딱 보니까 천복, 타고난 천복이 있다. 근데 이제 우리가 말하면 식복, 재물복, 남편복, 자식복, 부모복 이런 거 있잖아요. 네, 그렇죠. 처덕.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덕이 있는 게 흔하진 않아요, 여러분. 응? 이 오복을 다 주진 않잖아. 근데 거기서 기본의 한개 이상은 우리 모든 사주에 있어. 하늘은 공평하게 나눠주셔요. 근데 그 중에
특별하게 사주팔자의 시와 운기가 정말 좋게 타고난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. 그런 분들은 아기 때부터 틀려. 뭔가 이 아이가 태어나면 집안이 이렇게 펴. 이거는 타고난 운. 그래서 여러 종류의 운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런 복도 없어. 내 주제에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안 빌었어도 윗대 우리 선조님들의 덕행이 자손한테 오고 또 설령 그 조상떡이 없더라도 나한테는 다른 복이 있고 그 다음에 한 개, 두 개가 없어도 천운이란 거 하나가 이 다섯 개를 다 올킬 시킬 만큼의 대단한 천복이 당연하죠. 그게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희망을 버려서도 안 되고 또 내가 이렇게 옛날에 할머니가 나를 너무 살아생전에 이뻐했는데 꿈에 할머니가 보일 때마다 난 좋은 일이 생겨. 죽은 아빠가 보일 때마다 난 행운이 와. 그럼 그분이 사망 후에도 자손을 위해서 무던히도 애를 쓰고 열심히 저승에서도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 우리 자손들은 깨달아야 돼요. 그리고 감사함을 알아야 되고 그런 천운을 딱 느껴서 행복할 때 정말 절이라도 가고 이런 거 안 믿으시더라도 대웅전에 가서 감사하다. 내가 앞으로 좋은 일 많이 하고 나도 이제 이런 신이 있다는 걸 믿겠다. 한 번은 감사해야 되지 않나 싶네요. 여러분 시청 감사드리며 우리의 조상님들은 늘 자손을 사랑하고 아끼십니다. 힘내세요.